나 능력 있는 여자야. 네. 어? 나하고 가자. 네. 어? 네 앞길 보장한다. 네. 일단은 뭐, 네. 서원 씨는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네. 제가 차를 사줬다. 네. 그러니까 아하. 제가 서원 씨가 입고 다니는 뭐 모든 옷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런 걸 제가 다 이제 싹 다 해줬다. 싹 다 사줬다. 네. 근데 그러니까 직접 제보를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. 누구예요? 네. 정정원 씨가 직접 제보를 해주셨어요. 정정원 씨 제보를 해주셨다고? 네. 제가 직접 정정원 씨 톤으로 읽어드릴게요. 아, 가능합니까? 아, 그럼요. 네. 사실 우리가 연애 초반에 많이 싸웠잖아. 특히 누가 수입이 많고 적고 이런 부분이 정말 싫었어. 그놈의 똥 자존심 때문에. 연애 초반에 신인이어서 돈을 많이 못 벌었는데 지영 씨한테 선물을 받으면 자존심에 돈을 꼬서라도 사줘야 했어. 한 번은 나한테 비싼 신발 두 켤레를 사준 거 기억하지? 그래서 통장에 있는 돈 다 털어서 선물 사주면서 나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사주지 마! 맞아요. 일부러 그런 적도 있었어. 그런 내만 몰랐지? 우리하고 알고 너무... 계셨어요? 눈치는 챘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. 어... 우리하고 너무 달라. 저는 그때 신발 두 켤레를 해준 이유가 있어요. 한 켤레 해주면 신고 도망간다 그래가지고 아... 돌아올 신발까지 해주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. 아... 그래서 저는 두 켤레를 사줬는데 그게 너무 부담스러웠나 봐요. 그래서 저한테 가방을 사줬더라고요. 어머. 아, 정말 통장을 다 털어가지고. 어, 어. 서원 씨가 이제 남자가 그러는 거 되게 치사하다고 생각해요. 아, 정성훈 씨가요? 네네, 되게 그러는 거 치사하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뭐 5만 원짜리 선물을 하면 자기는 10만 원짜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5만 원짜리 안 받으려고 그래요. 아, 멋지네요. 그러니까 자존심이 좀 센 남자네요, 그렇죠? 네, 많이 세요. 그러니까 네. 소문은 사실이 아닌 거죠? 네, 사실이 아니죠. 그렇죠, 소문은 사실이 아닌 게 굉장히 많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근데 사실인 것도 많아요. 저는 아니...